근데 금리 인하가 수요를 부추기려면 전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봐요. 첫 번째는 뭐냐면 금리 인하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이런 수요를 막 부추기려야 되는데 그러기는 한계가 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자산 가격이 충분히 싸서 금리 인하가 조금이라도 되면 수요가 막 증가할 수 있는 여건이냐. 그런 측면에서도 사실 한국의 부동산은 아니다. 그래서 저는 좀 금리 인하가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자산 가격을 크게 밀어 올리기는 한계가 있지 않나. 네, 이번 시간에는 광순의 복덕방 대표이신 이강수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무래도 첫 번째 질문은 최근 이제 상승하고 있는 집값 분위기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상황을 좀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까요? 일단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현재라는 게 일단 올해 초부터 네. 8월까지가 있고 그다음에 9월부터 저희가 지금 네. 하는 그 상황이 있는데 일단 8월까지는 집값이 굉장히 빠르게 상승했고요. 특히 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네. 그래서 정확히는 4월부터 상승폭을 좀 크게 만들었고 네. 4월부터 8월까지의 상승세가 가팔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게 2021년도고요. 네네. 절대 가격으로 보면. 그다음에 2022년도에 집값이 하락했고 2023년도에 이제 보합권을 유지하다가 네. 2024년 8월까지 이제 집값이 오른 건데 네. 그 수준이 2021년 고점의 90% 정도 수준이라고 보고 있어요. 서울의 아파트로 보면. 아, 예. 그래서 80% 정도 떨어졌다가 90%로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좋은데 일단 최근에 아주 최근의 모습은 좀 달라진 모습입니다. 일단 네. 상승세가 둔화되기 시작했고요. 거래량이 다시 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만 보면 집값이 아파트 가격이 서울의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한 이후에 네. 지금은 조금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뭐 아까 이제 80%, 90% 사실은 2021년에 워낙 높이 올랐기 때문에 높은 가격이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올해 들어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집을 산 또 계층 아니면 또 이유가 어떻게 좀 된다고 받을까요? 일단 자산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되겠죠. 하나는 네. 수요가 증가하거나 하나는 공급이 줄어들거나 이 두 가지인데 올해 집값이 상승한 이유는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시장, 서울의 네.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수요가 증가했는데요. 그 근거는 뭐냐면 가격이 오르면서 거래량이 증가했어요. 네. 반대로 예를 들어서 가격이 오를 때 거래량이 감소하는 건 공급이 줄어들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지금은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까 가격도 오르고 거래량도 증가한 거죠. 네. 그래서 그러면 어떤 수요가 증가했느냐. 사실 이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수요를 보면 실수요자가 증가 추세가 좀 빨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집값을 상승시킨 그 수요는 실수요자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이제 실수요자들, 뭐 저도 이제 실수요자니까 입장에서 보면 뭐 집값은 높고 대출은 어쨌든 금리는 예전보다는 높은 상황이고 이래서 집을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집을 이제 살려는 마음을 먹었다는 건 뭐 앞으로 상승에 대한 기대가 있거나 아니면 지금 사야 되겠거나 하는 어떤 심리가 작용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어떤 측면일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전 두 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졌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크면 집값이 향후에 상승할 거야. 그러면 대표적으로 실수요자들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네. 그럼 불안해지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집이 많으신 분들이나 이미 있으신 분들은 뭐 금리 인하가 되면 그게 좋은 거지 행동으로 연결되기는 좀 어렵잖아요. 한 채를 더 사거나 이러기 힘드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금리 인하의 기대감을 더 많이 가졌다. 특히 실수요자들이. 두 번째는 뭐냐면 저는 그런 불안의 연속성상에서 집값이 최근에 하락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네. 규제 완화가 대폭적으로 이루어져요. 대표적으로 뭐 대출 규제도 완화해주고 예를 들어서 LTV 같은 경우에 집값의 네. 50%밖에 대출이 안 되는데 70% 뭐 생애 최초로 80%까지 올라간단 말이죠. 그런 대출 규제 완화 네. 그다음에 각종 규제 완화들 예를 들어서 개발 규제 완화 재건축 규제 완화도 대폭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세금도 낮춰지죠. 사실 이런 어떤 부동산 시장의 규제 완화 정책의 완화가 지속되면서
또 무주택자나 실수요자들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집값이 또 오를까 예, 봐. 또한번 2020년의 경험을 또 그렇죠. 했으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아, 빨리 대출받아서 집 사는 게 맞겠구나. 이런 심리가 커졌고, 네. 그런 불안이 사실은 기저에 있으면서 그게 행동으로 발현된 그런 시장이지 않을까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서울과 지방은 또 아무래도 상황이 다르고 양극화에 대한 문제도 나오고 있는데, 대표님 보시기에는 지금 상황은 2021년과 비교했을 때 과열이다, 아니다를 판단한다면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과열이다 아니다를 판단하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사실 지금 집값이 오른 이유가 뭔지를 먼저 알면 네. 그게 과잉이다, 과열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저는 과열이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뭐냐면 지금의 수요가 네.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대출료 유저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대출을 막 일으키면서 집을 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른 집값은 쉽게 말해서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서 집값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 집값이 지탱되려면 계속 대출이 증가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그러기는 힘들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대출로 쉽게 말해서 빚으로 이루어진 자산 가격을 저희는 과열이라든지 과잉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지난번에 이제 그 집값 상승에 대한 지표로서 거래량이 이제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부분을 많이 그렇죠. 얘기하셨었는데, 어쨌든 상반기에는 거래량이 말씀하신 대로 큰 폭으로 올랐어요. 네. 지금 앞으로 이 거래량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의 수요가 그럼 지속될 수 있느냐가 그렇죠. 사실은 연결이 거래량 되겠죠. 증가의 연속성이 있는데요. 그러긴 힘들다. 말씀드렸듯이 결국엔 실수요가 움직이는 시장에서 계속 거래량이 증가하려면 그 집값을 올려가면서 일단 사줘야 되고, 또 하나 뭐냐면 그걸 지탱해 주려면 가계대출이 계속 증가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기 힘들지 않습니까? 왜냐면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1년 동안 1000명이 대출을 받아서 집살수 있는 1000명이 있다고 보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한 700명이 샀으면 300명밖에 안 남아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실수요자만 따지면. 그러면 불가피하게 이런 거래량이 수요의 감소로 거래량이 감소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뭐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은 뭐 팔아야 될 시점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집을 뭐 실거주로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뭐 그런 결정을 하긴 쉽지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투자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집을 아 그럼 이 정도에 팔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강하게 가질 가능성이 큰 거죠. 그래서 매물이 줄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의 아파트 매물이 다시 뭐 7만 8천 가구 정도 줄었다가 다시 8만 가구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매물이 증가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 집값이 내가 투자로 갖고 있는데 집값이 계속 오를 것 같아요. 그러면 집을 팔 이유가 없지 그쵸, 않습니까? 좀더 보유하려는, 그렇죠. 오히려 매물을 거둬들이고 기다릴 필요가 있는데 지금 오히려 매물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면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이 아, 이 정도의 가격에서는 팔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이 커지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근거들이 결국은 이제 지금의 상승세는 일시적 좀 상승에 가깝다는 결론으로 좀 이렇게 얘기가 될것 같은데, 조금 더 일시적 상승을 전망하는 이유를 좀더 이렇게 풀어주시면 어떨까요? 일단 가장 큰 근거는 말씀드렸듯이 지금의 수요, 지금의 집을 사는 수요가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주, 아주 근저에는 뭐냐면 특히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과도하게 높다. 소득이라든지 자산 그렇게 대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저희가 정확히 지표로 나오는데 중간 소득의 가구가 서울의 아파트를 대출을 일으켜서 살수 있는 양이 100채 중에서 6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는 20채 이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집값이 빠르게 차이가 많이 나네요. 상승하면서 사실은 살수 있는 아파트의 양이 줄어든 거죠. 그건 뭐냐면 감당할 수 있는 수요가 줄어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주식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살수 있는 수요가 되게 풍부해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주식이 최근에 많이 하락해서 수요가 예를 들어서 나저 주식 사야지, 삼성전자 사야지 하면 쉽게 말해서 용돈 받아서 살수 있잖아요. 그쵸. 6만 원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부동산 그게 안안 되지 되죠.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동산은 그래서 유효 수요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다 사고 싶죠, 네, 부동산은. 강남 아파트 다 사고 싶지만 그렇죠. 못 사는 것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사고 싶은 수요가 아니라 살수 있는 수요를 측정해 줘야 되는데 그살수 있는 수요가 많지 않다. 근데 일시적으로 살수 있는 수요들이 시장에 뛰어들면서 살수 있죠. 그래서 이게 일시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지만 구조적으로 보면 사실 한계를 갖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기저에 그게 깔려 있고. 또 하나 뭐냐면 근데 유효 수요가요. 증가할 수 있어요. 뭐냐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대출을 막 해주면. 네, 그쵸. 그러면 나의 감당해낼 수 있는 자산 여력이, 그러니까 내 돈은 아니지만 자산 여력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데 그쵸. 그러긴 힘들다. 그건 여러 가지 거세경제 측면이라든지 지금 정부의 정책도 예를 들어서 가계대출 문제로 집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계가 대출이 줄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거고, 그러면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죠, 다시.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특히 투자라든지 자산 가격이 중요한 이 자산 시장에서는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수요거든요. 수요가 가격을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될게 뭐냐면 시장에 얼마나 수요가 남아 있는 거지? 그리고 이 자산 가격을 감당해낼 수 있는 수요가 얼마나 되는 거지? 라는 측면에서 시장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아, 막 서울의 아파트, 강남의 아파트, 좋은 거, 마영성 아파트 사고 싶은 사람 많아. 그래서 집값은 절대 안 빠져. 사고 싶은 수요는 수요가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아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살수 있는 수요가 이제 그렇습니다. 있어야 되는 거네요. 저는 근데 이게 기존에 이제 살수 있는 사람들은 다 많이 샀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최근에 이제 이렇게 사는 것들 보고 아, 또 이렇게 그런 수요가 있구나 또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게 일시적인 변화라는 거죠. 일시적인 현상. 그게 이제 지속 가능하냐가. 물론 저희가 집값을 예를 들어서 상하반기도 전망하고 뭐 연간도 전망하지만 사실 이 부동산 시장은 좀긴 흐름에서 봐야 그쵸. 될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과연 지금의 예를 들어서 4월 계속 오른 것도 아니고요. 지금 보면 4월부터 8월까지 이제 올랐는데 집값이 이 4, 5개월 동안의 변화가 과연 앞으로 지속될 거냐? 이런 질문을 던져본다면 또 다른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뭐 집값 변동에 또 변동을 줄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대출에 대한 부분, 대출 규제와 또 이제 금리 변동이 아닐까 싶은데 먼저 이 대출 규제가 시장의 흐름을 앞으로 좀 어떻게 바꿔놓을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짚어주신다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예측은 사실 어려운 부분이죠. 정책과 관련된 부분이지만 지금 근데 가계대출이 1,800조 원이 넘어가고 있고 주담대가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여기서 지속 증가하기는 힘들다는 거고요. 그건 우리나라 경제의 불안 요소이기 때문에 사실 정책 측면에서도 아, 막 집값 떨어질 것 같아서 가계대출 더 늘려. 사실 이런 의사결정은 하기 쉽지 않습니다. 않지 그쵸.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보셔야 될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유동성이라는 건 자산 가격을 계속 올려주려면요. 유동성이 총량이 증가하는 것보다도 증가액이 계속 증가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를 들어서 가계대출의 총량이 1000조에서 1100조, 1200조 이렇게 증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00조에서 1100조가 증가하고 1200조 증가하다가 1250조로 증가하잖아요. 그러면 증가율이 뭐 증가액이 100조, 100조. 100조에다가 50조로 떨어져 50조 원으로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자산가격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증가액이 중요해요. 증가액이 그게 유지를 해야 되는 거네요. 유지뿐만 아니라 가격이 오르려면 더 증가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4월부터 5월까지 우리나라 은행권의 가계대출 주담대액이 어떻게 변화하냐면 3조 원, 4조 원, 7조 원, 9조 원으로 증가합니다. 이러니까 집값이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가액이요. 총량이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9조 원이 됐거든요. 8월 달에. 그럼 집값이 더 오르려면 이제 10조 원이 돼야 돼요. 지금에서 더 올라야 되니까. 그렇죠. 그건 불가능하다, 제가 보면. 확률이 굉장히 낮다. 그렇게 되면 집값은 수요 감소로 조정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가계대출의 총량은 증가한다. 그래서 집값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 그게 아니라고요. 증가액이 증가액이 중요해. 증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자산가격이 계속 상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한계가 좀 있지 않느냐. 가계대출만 볼 때.
예, 그게 또 수요를 결정하는 되게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가 아무래도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일 텐데, 미국이 어쨌든 금리를 뭐 예상대로 인하를 하면서 우리나라 시장, 부동산 시장에 이제 미칠 영향에 대한 궁금증도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전망하시나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볼 때, 이번에 뭐 B컷이라고 하는데, 사실 0.5%포인트가 인하됐는데요.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예측할지는 예측하기 힘듭니다, 아, 사실은. 그쵸. 예. 그죠? 그거는 아마 연준 의장도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락폭이 커질 수 있는, 이것도 사실 증감률의 현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처럼, 코로나 이후처럼, 지금의 금리가 뭐 제로금리대로 갈수 있느냐. 그건 저는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다. 그쵸. 그렇게 많이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사실 금리 인하가 이렇게 높은 자산 시장에서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라는 측면에서도 저는 회의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금리 인하도 저희가 보실 때 금리 인하가 또 집값을 올리는 게 아니라 금리 인하가 돼서 수요가 증가해서 집값을 올려야 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집값을 올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금리 인하가 수요를 부추기려면 전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봐요. 첫 번째는 뭐냐면 금리 인하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이런 수요를 막 부추겨야 그쵸. 되는데 그러기는 한계가 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자산 가격이 충분히 싸서 금리 인하가 조금이라도 되면 수요가 막 증가할 수 있는 여건이냐. 그런 측면에서도 사실 한국의 부동산은 아니다. 그쵸. 지금은 그래서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좀 금리 인하가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자산 가격을 크게 밀어 올리기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근데 이런 예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택담보대출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지속적으로 대출 금리가 예를 들어서 6%대 금리가 3%대로 떨어지는데도 집값은 계속 빠집니다. 근데 왜 금리가 내리는데 집값이 빠졌을까요? 그거는 집값이 떨어져도 수요가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예, 사실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금리 인하가 되면 자산가격이 오를 거야.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 아니, 금리 인하가 되는데 왜 삼성전자 주식은 왜 빠집니까? 올라야죠. 그 지점이요. 바로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회사가 나빠서 주식이 빠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금리 인하가 돼도 모든 자산가격이 오르긴 힘들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거를 면밀하게 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금리 문제, 물론 이제 그게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는 또 시간 지나봐야 알겠지만, 현재로서는 좀 금리 인하가 직접적인 뭐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긴 좀 힘들다는 그렇죠. 말씀이시겠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또 하나 뭐냐면 금리 인하의 이유가 또 중요한데 금리 인하는 이유가 경기 침체에 있고 경기가 위축되는 상황이 있다면 사실 그게 자산 시장으로 갈수 있을까요? 특히 부동산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내 회사도 어렵고 그쵸. 보너스도 줄고 아니면 예를 들면 내가 회사에서 퇴직을 당했는데 구조조정을 당했는데 아 금리 인하되니까 대출받아서 집 사겠다. 사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습니까?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건 합리적으로 아니잖아요. 보면. 자, 그런 차원에서는 지금의 금리 인하의 또 원인도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다. 막 일자리가 줄고 실업률이 증가해서 금리 인하되고 있는데 금리 인하만 된다고 해서 집값이 오를 거야. 주식이 오를 거야. 자산 가격이 상승할 거야.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너무 단선적이다. 단선적인.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이게 집값이 이제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수요가 좀 줄어서 만약에 꺾인다면 어떤 형태로 좀 나타날까요? 뭐 하락폭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본다면. 일단 첫 번째 신호는 말씀드렸듯이 거래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수요가 감소하면 거래량이 감소하는 게첫 번째 신호고요.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이제 그러면 수요가 감소하면 집값이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 집값이 떨어지는 폭을 결정하는 건 매도 물량일 겁니다. 그래서 수요가 감소하면서 이제 거래량이 줄잖아요. 거래량이 줄는데 이상하게 매도 물량이 증가하잖아요. 이거는 집값의 하락폭이 키울 수 있다는, 클수 있다는 신호를 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게 보셔야 될건 뭐냐면 매도 물량입니다. 그러면 이게 왜냐면 수요가 감소하잖아요. 그러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집값이 오를 것으로 기대하면 어떤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냐면 집을 거두어 대잖아요. 그쵸, 내놨던 안 집을. 팔아. 뭐, 집안 벌어오는데. 나이 가격에 안 팔아. 그러면 수요가 줄어도요. 단기적으로는 집값은 빠질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만약 수요가 줄어져서 거래량도 감소하는데 매물은 증가한다. 그러면 집값의 하락폭이 되게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런 현상을 여러분들이 언제 보셨냐면 2022년 말에 보신 거예요. 네, 이래서 맞아요. 강남의 집값도 막 30%씩 빠지지 않습니까? 그런 현상들이 또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신호는 매도 물량을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도 물량이 증가하면 아 이게 집값이 크게 하락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거죠. 뭐 이게 몇 프로 이렇게 하긴 좀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아까 말씀하신 2022년 수준 정도까지도 이렇게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네. 예측하는데, 그러니까 제 네. 예측입니다. 제 예측하는데 가격이 그 가능성도 전 있어 보이고요. 그때하고 다른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네. 그때는요 급매였어요 그 가격. 아, 그쵸. 금매가 소진된 거면서 그러니까 나온 거니까. 그쵸. 그러니까 뭐냐면 막 한두 채가 그렇게 거래된 거예요. 그런 매물이 있었고. 그런데 저는 그 가격대에 오는데 다시 그런 가격대에 매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매 소수 물량이 아니라 다수 물량이 이제 그렇죠. 그런 형태로 나올 것 그렇죠. 수 그럴 있다. 가능성이 좀 있다. 그렇게 되면은 그때보다도 이제 앞으로 올 그런 하락기가 내집 마련하기 더 쉬운 거죠. 왜냐면 그때는 그 찾기 힘들었다고요. 그쵸, 예. 갑자기 막그 집값 크게 떨어졌다고 보니까 이미 뭐 거래돼 있고 시장에 그러니까 가보면 시장에 가보면 그런 물건 가격은 없고 다시 뭐 이런 현상이었는데 이제는 하락한 매물의 양이 많은. 그래서 내집 마련하는 게좀더 편한 건 저는 그런 시장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꾸 이제 뭐 시기를 여쭤봐도 죄송하지만 그런 시기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뭐 언제쯤 이제 좀 그런 현상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날까요? 근데 그런 시점을 뭐 정확하게 시점을 예. 예측하기는 힘들어요. 근데 최근에 어떤 사람들의 시장 반응 그리고 최근에 또 급격하게 오른 걸 보면 이렇게 하락하는 부분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자산 시장은요. 네. 굉장히 흥미로운 현상이 항상 이런 현상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지금과 같은 현상이 있었느냐를 한번 저희가 뒤돌아볼 필요가 예. 있는데요. 똑같은 시기가 있었어요. 뭐냐면 여기서 2000년도 초반부터 2007년까지 집값이 크게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오른 것만큼 집값이 오르다가 2008년도에 집값이 한 차례 폭락을 해요. 크게 하락했죠. 그러다가 2009년도에요. 지금처럼 실수요자들이 집을 사면서 집값이 갑자기 확 오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2009년도는 어떤 해냐면요. 전 세계가 서브프라임 그쵸, 위기 예. 때문에 뭐 실업자들 증가하고 난리 난 시기였어요. 금리도 막 인하되고. 그런데도 우리나라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엄청나게 올라요. 2009년도에. 사실은. 그래서 집값이 크게 장기적으로 올랐다가 일시적으로 폭락했다가 다시 일시적으로 크게 상승한 구간이 2009년도였잖아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그죠? 거의 3, 4년간 집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합니다. 사실 전 이때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봐요. 그래서 향후로 이렇게 되면 한 3, 4년간 집값이 계속 이렇게 빠지죠. 그러다가 3, 4년 후에 그런 집값의 하락폭도 크고 매물이, 그런 집값이 떨어진 매물이 많은 구간이 네. 나타났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보다 사이클이 좀 짧아진 경향성을 보이지만 한 2, 3년 안에는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